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잡았어요, 여기입니다. 제네시스의 얼굴, 아주 가장 큰 형님입니다. GV80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왔는데요. 어디가 바뀐 거야? 아직 모르겠죠?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네시스 GV80은 사실 저한테 꽤 특별한 친구예요. 이 친구 처음에 딱 출시됐을 때 제네시스가 이제 진짜 뭔가 달라지는구나, SUV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고급스러운 차를 만드는구나, 이런 거를 실물로 보면서 제가 차가 멋있네? 이거 새로운 브랜드 같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첫인상이 너무 위풍당당해서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이 인기가 많았죠,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차봤어요 한 리뷰 영상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막 시승기 타면서 이 차 막 타보니까 되게 탱크 같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도 공감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런 차량이 벌써 약 4년, 그러니까 3년하고도 중반이 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시점을 맞게 됐어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외관에서는 좀 디테일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고급차에 맞는 프리미엄한 그 사용자 경험들에 좀 더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전면부부터 보시면 제가 약간의 디테일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원래 GV80 같은 경우는 이 격자 무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크레스트 문양, 이 귀족의 그 가문의 그 문장 같은 딱 그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이 디테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제네시스 하면 뭐다? 두 줄이다.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 웬만한 차장인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두 줄이 이제는 이 그릴 안쪽에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박혀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크롬 장식이 더해지면요, 차가 좀 비싸 보입니다. 전면부 그릴에서부터 두 줄로 크레스트 문양을 넓게 덧대다 보니까 반짝반짝 더 빛나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화려해졌네, 이 인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 그대로 여기는 격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두 줄 넣었으면 좀 과했을 것 같은데 살짝 위에를 더 강조하고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심플하게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아래쪽에 넓게 이렇게 크롬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면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작은 머플러가 달린 듯 아래쪽까지 하부 가니쉬를 드러나면서 계속 아래에도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좌우쪽에 보시면 헤드램프 역시 두 줄이에요. 그런데 안쪽에 보시면 오, 이게 바뀌었어. 원래는 그냥 심플한 4구 형태의 램프였는데 이제는 MLA라고 해서 아주 마이크로한 렌즈, 얇은 렌즈로 안을 좀 더 구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 차량이 처음에 딱 이 차량을 딱 오픈을 할 때 웰컴 라이트가 뜨는데 그때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화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물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더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얼음깍에서 이렇게 띄어다가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가 실물로 봤을 때 아, 램프가 정말 예쁘고 세심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제 스타일은 아무튼 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화려해진 인상들이 약간 이 GV80에서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GV80의 멋은 위풍당당함에 있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뭐야 이 차? 탱크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차체의 바디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드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디테일 포인트가 좀 자잘하게 많아져서 약간 복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해진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후드부 보시면 넓직한 후드부 아래에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실 제네시스에 지금 거의 나오는 모든 최신형 모델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하고 있어요. 기존과 솔직히 이렇게 별로 많이 차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더 깎였죠. 전동화 모델이 되면서 엠블럼이 훨씬 더 심플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심플한 엠블럼이 들어갔고요. 이것도 GV80도 역시 전동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페이스리프트 단계에서 먼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 측면으로 보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GV80의 형상 그대로 드러
드러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이 차이를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휠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휠은 지금 보시는 이 휠보다는 다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휠이 더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제네시스의 두 줄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면서 더 맵시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이 있다면 보통은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수치상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장의 길이는 다시 말해 거의 동일한데 전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장이 5m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차량들은 이게 5mm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추세지 이걸 줄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상의 변화가 생겼나 봤더니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이 후면부, 전면부에 있는 곡률이 조정되면서 5mm가 디자인상으로 줄어들었다 라는 제가 현대차의 답변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후면부가 이전보다 약간은 더 날렵한 듯한, 그러니까 곡면이 살짝 더 이렇게 슬림하게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면부도 약간 각이 좀 둥글해졌는데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러면서 이 전장에도 아주 약간이지만 5mm 정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왔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1mm도 굉장히 큰다고 사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을 보실 때는 차가 더 커 보인다는 느낌은 없어요. 보통은 디자인상으로 차를 더 크게 만드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좀 더 우아하고 슬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후면부 보셨을 때 기존의 두 줄의 테일램프 역시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이 좀 특이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이 아래쪽 가니쉬가요 V자 형태를 띄고 있죠.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문양을 보면 그게 딱 V자 형태에서 이렇게 독특한 형상을 나타내잖아요. 그 아래쪽에 V자 형상을 심볼릭하게 드러낸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고급 차들 아니면 이렇게 후면부까지 크롬을 막 이렇게 때려넣지 않아. 근데 GV80 프리미엄 지향의 가장 얼굴이 되는 형님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두 줄에 크롬 라인까지 들어가고 안쪽에도 이 고급스러운 문양을 상징하는 전통적으로 벤틀리 같은 브랜드사에서 많이 선택하는 디자인이죠. 이런 크레스트 문양 같은 것들도 안쪽에 좀 드러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큰 변화 없어요. 버튼 좀 바깥에 나와 있어서 누르기 편하고요. 열었을 때 보시면 아, 확실히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좀 높아. 앉았을 때 지금 다리도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SUV에 앉아있다라는 느낌이 대형 체급의 SUV를 앉았을 때 느껴지는 여유로움, 사이즈 좀 크다, 높다 이런 것들이 트렁크 공간에서 좀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모델은 6인승이기 때문에 시트를 한번 또 들여 올려볼게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누르시면 시트 올라옵니다. 한 번만 누르셔도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편하게 계속 누를 필요 없이 한 번 누르시면 아이고 2열이 지금 너무 앞쪽으로 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그럼 2열을 제가 살짝 이렇게 3열 올리는 버튼 좀 누르고 있으면 한 번만 살짝 눌렀을 때 바로 쭉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게 고급입니다. 이렇게 내가 굳이 힘들이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올라와 주는 거, 이런 것에서 돈 쓴 보람이 있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3열도 한번 체결해 봤는데 안쪽에 앉았을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야, 이게 3열을 타려고 하니까 조금 빡센데요. 이게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드진 않은데 2열을 일단 버튼 하나 누르면 앞쪽으로 좀 숙여지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측면부를 활용해서 손잡이를 살짝 잡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다리를 먼저 올리고 아, 너무 힘든데 잠깐만. 자, 이렇게 오, 여러분 이거 힘든데요? 하지 마세요. 오, 와우. 자, 일단 3열에 얼토당토하게 한번 앉아보긴 했습니다. 자, 3열에 앉았을 때 이 느낌 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키가 크신 분들은 포기하세요. 자, 제 키가 162에서 34인데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이미 머리가 맞닿습니다.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키가 큰데 앉아야 된다, 고개 꺾입니다. 목 디스크와요. 조심하시고. 자, 지금 보시는 이거 쿠페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도 어쨌든 3열에 성인 여성이 타기에도 조금 헤드룸 부분부터 이 여유 공간이 좀 부담스럽다
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이 오래 탈 만하진 않다. 보시면 다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고무적인 거 뭐 그래도 이 폭 자체는 아주 비좁지 않고요. 앉았을 때 이렇게 C필러 부분 가까이로 커터글래스해서 약간 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방감을 살짝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아주 실용적으로 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앞에 시트를 좀 앞쪽으로 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래도 공간은 살짝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가 이런 데가 경사져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구두를 신고 오르내리고, 와 이거는 좀, 야 이거는 오반데? 와 씨, 잠깐 이건 너무 힘든데? 아우 비추! 짜라라라라. 제네시스 GV80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눈길 끄는 변화들은 실내에 사실 집약돼 있긴 합니다. 근데 타려고 보니까 아, 또 약간 난감해지네. 아, 제가 구두를 신어서 지금 키가 커졌는데도 다리를 올리는데 보세요 여러분, 운전석에 올라가는데 오, 나에게 너무 큰 도전이야 이게. 어? 괜찮겠어 이게? 이게 약간 여성을 배려한 차 같지는 않고요. 좀 약간 키가 크신 남성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나. 조금 아무튼 약간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차 같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만큼 사이즈감이 있는 SUV이긴 합니다. 오, 앉았을 때 보니까 오, 스티어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리프트에서까지 스티어링 휠을 변화시켰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만큼 원래 스티어링 휠이 호불호가 심했다. 실제로도 그랬죠. 약간 개딱지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혹평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좋아했거든요. 이 뭐 디자인은 개취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맵시고 예쁘다 생각했는데, 아 그게 없어지고 평범한 느낌의 3스포크 타입으로 스티어링 휠이 변경된 것은 사실 차봤어야겠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경음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어떤 제네시스의 라인업과 대비했을 때 의외의 각들과 약간 우아함이 느껴지는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꽤 맵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좌우쪽에 있는 이 스포크 요 버튼들, 이 물리 버튼은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의 프리미엄 SUV라면 이런 디테일한 버튼부도 저는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상으로 약간 더 맵시 있게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반가운 것은 눈길을 끄는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죠. 살짝 이렇게 보시면, 오! 제가 제일 지금 눈길 끈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살짝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내가. 왜냐? 자, 요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센터 모니터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런 차들 요새 많잖아요. 이 스티어링 휠에서 여기 이 오른쪽에서 딱 시야가 여기 가운데로 진입해요. 그럼 여기 딱 고개 돌려서 보면 뭐가 있냐? 검은색 띠가 있습니다. 화면이 2분할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나도 안 나눠져 있어요. 이거 진짜 리얼 일체형입니다. 자, 이거 제가 그냥 오바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요, 국산차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디테일이에요. 이 전체가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나오는데요, 27인치입니다 보통 뭐 10.25인치 12.3인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27인치로 완전히 하나로 나와 있다는 거 상당히 눈길 끕니다. 욕심을 조금만 더하자면 이 차가 약간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보시면 안쪽에 약간의 곡률이 드러나요. 여기 대시보드에도 살짝 꺾였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도 살짝만 커브드 된 형태로 들어갔다면 훨씬 고급스럽고 유려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아주 각진 일렬에 이런 디스플레이 나와 있고, 이 가운데 이런 분화된 구간 없이 정말 일렬의 모니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제네시스의 미래들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갑네요. 앞으로는 더 사이즈가 커질 것 같고요. 이렇게 통합된 디스플레이 기조가 최신 반영되는 차들에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요것만으로도 근데 부분 변경때 이렇게 바꿨다는 건 꽤 큰 변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쪽에 오, 이 UX UI도 상당히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반가움 느낄 수 있고. 그러나 이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도 물리 버튼 싹 없앴거든요.
다 햅틱이에요. 누르면 반응이 와. 뚜둑 뚜둑 이런 반응 와. 뚜둑 뚜둑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누르면 눌렀다 안 눌렀다 느낌이 오기 때문에 완전한 터치보다는 훨씬 사용성은 좋지만 그래도 물리 버튼만큼의 편리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건 맞지만 실주행하기에 더 편한 상태로 AS리프트가 됐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바뀐 부분이 요쪽이에요. 이 변속기 쪽이 고급스러워졌어요. 보면은 원래도 이런 크리스탈 형태의 변속기는 있었잖아요. 요게 바깥쪽이 뾰족해졌어요, 여러분. 손을 그래서 댔을 때 돌리는 맛이 더 느껴진다.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다이얼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거 괜찮다. 그런데 이것도 차봤어요. 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네요. 사실 요새 현대차에서도 대부분 이제 다이얼 형태의 변속기보다는 레버 형태로 변속기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이 차량 사이즈가 크잖아. 그러면 수납 공간이 기본적으로 넓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센터 암레스트를 이렇게 열었을 때 공간도 너무 낮아서 물건을 많이 넣어놓기 사실 애매하거든요. 저는 이게 열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올리면 안쪽에 공간이 있는 줄 알았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변속기가 위치가 바뀌어서 이쪽 공간을 그나마 조금 수납을 할 수 있는 실용성 가미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글로브 박스를 열었을 때도 얼라 부드럽게 열리긴 해서 고급스럽긴 한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저처럼 보부상이고 막 물건도 많이 실어야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거 있잖아. 신발 같은 것도 어디 수납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전기차였으면 안에가 다 뚫렸겠죠. 근데 이 차는 뭐 후륜구동기만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완전히 더 쾌적하게 만들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글로브 박스 조금 더 크기를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욕심들이 좀 듭니다. 아 이게 이렇게 비싼 차를 타면서 제가 너무 실용적인 거 바라나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아 역시 2열을 탈 때도 조금 다리가 올라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2열을 탔을 때 오 느낌은 좋습니다. 아 이 차는 2열에 앉았을 때 제일 느낌이 좋네. 2열에 앉았을 때 제일 비싼 차 같은 게 좀 눈에 들어요. 일단 2열에 앉았을 때 저 넓은 디스플레이가 더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이 시트가 야 이거는 진짜 고급스럽다. 이 허리를 싹 받쳐주면서 등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이 시트의 재질과 고급감 프리미엄함이 싹 느껴집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1열 시트 백 쪽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 쪽에도 이 냉온 기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버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셨을 때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난 수납 공간이 다 너무 아쉽네. 이것도 그냥 손바닥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고요. 깊이감도 그냥 마디 하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깊지가 않습니다. 뭘 넣어놔야 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핸드폰? 안쪽의 공간 여기는 그래도 약간의 공간은 실현되는데 팔꿈치 한 반 정도만 공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살균 기능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프리미엄한 차 아니면 2열에 누가 여기 뭐 물건 넣는데 이거 살균 기능까지 하겠어요. 근데 뭐 골프 장갑 같은 거 넣어놓고 살균 딱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고급스럽게 차 타실 수 있을 것 같다. 앉았을 때 승객이 그냥 오롯이 느끼는 편안한 그 착석감 측면에서는 아주 남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 살려져 있고요. 딱 그냥 편안히 기대고 앉았을 때 눈앞에 뭔가가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조명 같은 것들도 기존의 현대차에선 볼 수 없는 제네시스에서만 느껴지는 이 2열의 고급감이다.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이 선루프가 또 분할되어 있네. 얘도 이렇게 디스플레이처럼 하나로 넓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또 GV80 보면서 이 차바성이 조금 깐깐한 눈으로 조금 이렇게 지적질 좀 했는데 오늘의 사실 어쩌면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GV80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 이 옆태의 섹시함을 보세요 여러분. 쑥 내려오는 이 섹시미 맞습니다. GV80 쿠페입니다.
드디어 GV80에 쿠페가 나타났다. 이거는 깔 수가 없다. 이야, 이거는 너무 매끄럽다. 너무 멋지고요. 이야, 유려하다.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긴 합니다. 이게 웬 쿠페란? 물론 기다리긴 했어요. 한 4월 정도에 뉴욕에서 이미 이 제네시스 쿠페, GV80 쿠페 컨셉트카 공개됐을 때 아, 이 차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때 봤었던 컨셉트카에 비하면 이 차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비례감 자체는 너무 멋진데 보시면 이 전면부에 여기도 크레스트 문양 동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디테일이 달라. 안쪽에 보시면 독특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격자 무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스포티한 느낌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좀 단정한 느낌이 아니라 화려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똑같아. GV80이랑 너무 똑같아서 좀 아쉽다. 컨셉트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헤드램프 부가 약간 더 슬릭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기대가 좀 됐고 또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거 이 램프가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컨셉트카에서는 이게 정말 얇은 램프로 두 줄이 싹싹 붙어가지고 이 뒤쪽에 이 쿠페 형태의 바디랑 싹 어울려지는데 제가 그거 보고 소리 질렀거든요. 아 근데 이 GV80의 쿠페 실차는 아쉽게도 GV80과 후면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거의 똑같다. 이 차의 핵심은 역시 그냥 측면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가요, 기존의 GV70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차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 GV80 페이스리프트는 오히려 이 전후면부 공유를 좀 조정하면서 5mm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GV80 쿠페는 훨씬 한 20mm 이상 길거든요. 긴데 전고는 또 살짝 낮아.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훨씬 더 땅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싹 날렵하게 미끄러지는 이 라인감이 이 차량의 고급감을 좀 더 드러내긴 하고요. 아래쪽에 휠이 너무 멋있어. 야, 이거는 쿠페. 지금 보시는 이 휠이 저는 이 GV80 라인에서 약간 베스트 같아요. 제일 멋집니다. 이렇게 두 줄의 라인이 드러나면서도 격자의 무늬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커다란 22인치의 휠이 그렇게 과격하게 보이지 않는 맵시 있는 디테일로 나왔다는 거 신규 휠이고요. 요거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를 좀 보실까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색상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투톤 형태로 스티어링 휠도 3스포크 타입으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안쪽과 바깥쪽의 배색이 다르다 보니까 훨씬 스포티한 역동적인 느낌 듭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실상 보여드렸던 GV80과 동일하게 드러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앉았을 때 시트 쪽 보시면 이 시트의 퀼팅도가 살짝 좀 과도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느낌이 이 실내에서 느껴진다. 기본적으로 빨간색 디테일이 눈길을 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앞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햅틱 터치형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재질감이 조금 다르게 드러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 재질 그리고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런 재질 소재감들과 문양이 좀 다르거든요. 훨씬 디테일에 신경 많이 쓴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도어부가 와 너무 화려해. 제네시스에서 지금껏 본 차 중에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아주 물결이 그냥 쫙 이렇게 파도를 치는 듯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 아래쪽에 막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막 눈이 정신없이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좀 스포티한 느낌의 공격적으로 화려한 차들은 항상 천장을 좀 눈길을 끌어요. 천장에 이런 스웨이드 세무 형태의 이런 재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쪽을 확실하게 눌러줍니다. 근데 아래는 너무 화려해.
그래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솔직히 GV80 쿠페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엔 GV80이랑 가격 차이가 꽤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쿠페 형태는 세 가지 옵션으로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장 센 엔진이 V48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적 기능까지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뽑아내는 차가 되는 건데 차 보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쿠페니까 또 2열에 살짝 앉아는 봐줘야겠죠? 아, 앉았을 때, 어우, 진짜 화려하네. 자, 앉았을 때 보니까요. 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헤드룸 공간 진짜 잘 파놨어.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주먹 두 개는 나오거든요? 제가 키가 162에서 34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앞쪽에서는 공간이 살짝 방해가 되고 사실 지금 쿠페니까 완전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근데도 아주 근접치까지 위쪽으로 여기 좀 파놓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헤드룸 공간 쿠페인데도 불구하고 전고가 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 드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쿠페가 개인적으로 더 매력적인 거는 야, 2열 리클라이닝이 너무 편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야, 아, 이 정도면은 딱 45도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아, 좋은데? 진짜 시트가 달라. 시트에만 몇백만 원 들어간 것 같아. 시트가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상석에서 얼마든지 앉으셔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차박사형과 함께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V80 쿠페까지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두 모델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매의 눈으로 제가 느낀 첫인상들 좀 가감없이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차량 가격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시일이 한 10월 11일 이때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정도의 정확한 가격 나올 건데요. 아마 무조건입니다. 가격 오를 거예요. 무조건 인상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디테일들이 보였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근데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들 결국 프리미엄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 브랜드의 차량을 탈 때랑 주행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고급감이 얼마나 다르느냐. 사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돈값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느끼려면 결국은 타봐야 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 차들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차박사 형이 또 조만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서스가 없어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미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박사형 여러분 대신해서 또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요. 비 올 때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